봄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갑자기 꽃세상이 되어 있어. 봄의 요정이 막 요술을 부린 것처럼 봄꽃으로 전을 만들 거예요. 이걸 바로 화전이라고 해요. 뽀뽀뽀 친구들, 안녕! 안녕! 우와, 와, 예쁘다! 벚꽃이네요? 벚꽃 참 예쁘지? 아, 그런데 봄은 참 신기하지 않아요? 누가요?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갑자기 꽃세상이 되어 있어. 봄의 요정이 막 요술을 부린 것처럼. 아하, 정말 그렇네요. 뽀뽀뽀 친구들, 그런데 그거 알아요? 계절마다 다른 꽃이 핀다는 사실이요. 우리 한번 보여줄래? 네, 좋아요. 우리나라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 있고 계절마다 피는 꽃이 달라요. 아, 우리 봄꽃은 내가 소개할게. 네, 그럼 여름꽃부터 만나볼까요? 아침마다 기분 좋게 활짝활짝 피어나는 나팔꽃. 여름을 알리는 꽃, 향기로운 장미. 뜨거운 여름 해님처럼 노란 해바라기. 무궁화, 무궁화, 우리나라 꽃이. 당당하고 힘찬 꽃, 무궁화. 우와, 작은 꽃들이 모여서 커다란 꽃봉오리를 만들고 있어요. 이 예쁜 꽃은 바로바로 수국. 자, 이번엔 가을꽃을 만나볼까요? 가을꽃의 대표는 뭐니뭐니 해도 코스모스죠. 한들한들 코스모스. 작고 귀여운 꽃, 우리나라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국화. 국화꽃 향기는 가을 향기. 딸랑딸랑 소리가 날 것 같은 방울꽃. 꽃밭에서 찾아봐요. 작고 귀여운 분꽃. 자, 이번엔 겨울꽃입니다. 겨울에도 꽃이 피나? 겨울에도 꽃이 피냐고요? 그럼 그럼요. 겨울에도 눈 속에서도 피는 꽃, 동백. 우와, 예쁘다. 노란 병아리 같네. 이 꽃은 수선화예요. 자, 그럼 이제 내가 봄꽃을 소개해볼까? 뽀미 언니는 봄꽃을 직접 만나볼 거예요. 링키링키 트링키, 뽀뽀뽀 트링키. 똑똑 봄을 알리는 소리처럼 쏙쏙 곱게 올라온 목련.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 고나씨처럼 예쁜 목련. 햇살이 내려앉아 찰랑찰랑 피어난 개나리.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 웃는 아가처럼 예쁜 개나리. 랄라 기쁜 새들이 예쁜 벚꽃. 안녕, 이제 따뜻한 봄이에요. 방긋방긋 인사한 모란. 예쁘다 예쁘다 참 예쁘다. 웃는 소녀처럼 예쁜 모란. 안녕.
그리고 또 왕관처럼 예쁜 튤립, 노란 별같이 예쁜 유채꽃, 늦은 봄에 후 불어서 꽃씨를 날리는 민들레, 곳곳에 피어난 예쁜 철쭉 연산호. 봄에는 이렇게 많은 꽃들이 피어난답니다. 아, 봄꽃들은 예쁘기만 한 게 아니에요. 어떤 꽃들은 먹을 수가 있어요. 정말요? 네! 뽀미 언니랑 같이 먹으러 가볼까요? 봄꽃으로 전을 만들 거예요. 이걸 바로 화전이라고 해요. 뽀미 언니랑 화전을 만들어 볼까요? 예쁜 꽃잎을 잘 씻어서 준비해요. 찹쌀가루로 만든 화전 반죽이에요. 이제 불을 켜야 하는데 이건 너무 위험하니까 어른들과 함께해야 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반죽을 밤톨 크기로 떼어서 붙여요. 그리고 이렇게 꽃으로 장식하는 거예요. 좀 더 익혀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맛있겠죠? 이제 뽀미 언니가 한번 먹어볼게요. 자. 맛있다. 오늘 가족들이랑 산책하면서 뽀미 언니랑 같이 본 봄꽃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맛있고 예쁜 화전을 만들어보세요. 그럼 안녕! 링키링키 티링키 구독과 좋아요 눌러보자.